아이 충성! 겸손한 자세로 두 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야 어디야? 예, 저 선생님 용접 계실. 보통 RT에서는 첫 번째 얘기 드린 다섯 번에 용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네 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속도나 시간 흐름에서 네 번 용접하는 부분이 유리하니까 네 번 용접 시에는 RT에 관련된 뭐 슬래그, 그다음에 융합불량 LF 같은 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면서 좀 시험 준비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용접 계실. 선생님 용접 계실. 어, 이런 새끼야. 선생님 용접 계실. 나무라 이 말이야. 잘한다. 안녕하세요, 손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현장에서 많이 치게 되는 육지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육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냐면, 육지 보통 초보자분들이 육지 시험을 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보통 시간이 모자라다, 혹은 뭐 몇 번을 용접해야 된다, 뭐 네 번을 용접해야 된다, 다섯 번을 용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에 반도체 시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에 가장 흔히 많이 쉬는 시험이 이제 스테인리스를 제외하고 카본 같은 경우는 150A 7.1T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40짜리 이제 7.1T를 많이 보고, 보통 반도체 시험 규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시험 시간은 보통 1시간, 이게 포인트죠. 1시간 시험을 많이 보게 되고, 허용하는 갭이 평균적으로 한 3mm에 4mm 정도입니다. 물론 조금 시험 치는 감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시험 치는 업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고, 본테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5mm 전후, 그 다음에 테크 같은 경우는, 가적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4방,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칠 때 보통은 12시에 고정하거나 사인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높이 조정이나 각도 조정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높이를 1.5m 정도 고정해가지고 시험을 치라고 한 사례도 있으니, 그 높이 또한 픽스가 아니다. 어떨 때 보면 감리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시험 규정이 조금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제가 다룰 내용은, 시험을 우선 네 번 용접하는 거와 다섯 번 용접을 하는 게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우선 5번 용접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5번 용접하는 걸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에 이제 갭 같은 경우는 5번 용접할 때 스탠다드 갭으로 보통 여유있게 한 3.5에 4mm 정도 이렇게 갭을 벌리시면 되고, 핫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을 정상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핫패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정대로 보호막을 한번 형성시킨다는 개념으로 얇게 한번 깔아주는 비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번에 용접할 때 이제 필패스가, 2번에 필패스가 들어갑니다. 2번에 필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 낮게 용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필패스, 첫 번째 필패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우선에 이 마지막 필패스 들어가기 전에 위스라를 녹이지 않으시는 것을 좀 목적으로 두고 한번 중간에 한번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캡패스 전에 필패스 때 이렇게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 낮게 스라를 녹이면서 위스라를 이렇게 평탄화를 시키고, 고리고 나서 캡패스를 용접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뭐 공정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 용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루트패스 이후에 보통 핫패스나 필패스까지는 좀 속도감 있게 속도를 자꾸 좀 줍니다. 왜냐하면 용접 시 편이, 여러분들이 여기 초보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학원처럼 이렇게 띠철이 아니고 150mm와 150mm가 붙어있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가운데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열이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조금 용접을 하더라도 그렇게 손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화이날이나 이런 거 용접하기 직전까지는 모재가 좀 뜨겁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에,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뭐 필패스까지는 조금 시간 조절을 좀 타이트하게 가주시고, 캡패스 때 마지막에 조금 식혀가지고 뭐 화이날을 치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캡패스나 이런 모든 용접을 할 때 뭐 학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이제 봉을 잘라서도 많이 쓰지만, 뭐 연습하는 거는 장봉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끊는 것도 좀 덜 하고, 여러분들 송급하는 연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다섯 번 용접했을 때 공정에, 기존에 우리 용접 뭐 프로세스에서도 설명한 공정 그대로죠. 실제로도 7.1T이기 때문에 다섯 번의 용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상적인 뭐 용접법에 좀 가깝다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반도체 현장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시험 시간이 막 60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거를 4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비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번에 영접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우선에 네 번에 영접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우선 루트, 백비드를 넣을 때 갭을 기존의 스탠다드보다 좀 줄이셔야 돼요. 뭐 그래야 용과제가 투입되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 3mm에서 3.5mm 정도 이렇게 줄이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갭이 좁아야지만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송금량과 용착되는 양이 또 뭐 많이 되는 용접법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우선 그런 결함에 있어서도 최소화시키고, 핫패스 같은 경우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5번 용접할 거를 4번에 용접하기 때문에 루트에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용착량을 많이 시켜가지고 표면 높이를 좀 높여서 용접하는 거, 아니면 용착을 좀 많이 시키는 용접법으로 용접을 하시고, 핫패스 같은 경우도 보통 때보다 조금은 더 많이 넣으셔야 공정을 전체적인 한 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높은 전류로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갭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착을 많이 시켜서 루트를 넣었기 때문에 핫패스에서 전류를 좀 올리셔가지고 용과제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카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패스인데, 보통은 네 번에 영접할 때 7.1T를 네 번에 영접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필패스를 가면 공간이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루트패스에서 백비드 높이를 좀 높여놨고 핫패스에서도 영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필패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필패스 양이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뭐 100A나 50A 용접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공간이 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여기서 3.28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28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보다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의 용과제를 투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전류도 조금 높아야 되는데, 전류가 너무 과전류가 되면 쇠물이 퍼지기 때문에 표현상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정 전류를 좀 쓰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이미 루트패스, 핫패스에서 어느 정도 일부 높이 보상을 좀 했기 때문에 필패스에서도 조금 양을 많이 줘가지고 좀 가득 채우지만 모재보다 낮게 이렇게 용접하는 거를 네 번 하실 때는 하셔야 됩니다. 화이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고 다섯 번 용접하는 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번 용접할 때는 아무래도 다섯 번 용접할 때보다 모재의 열이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핫패스나 뭐까지는 좀 용접을 좀 해주시고 열이 덜 받으니까 뭐 필패스 정도에서 모재가 열이 좀 많이 받는다고 하면 중간중간 좀 식혀나가는 공정으로 하셔도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보통 통상 한 4번 정도 응접했을 때는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한 40분 전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4번 정도 응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쫓기거나 하실 일은 없지만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간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지금은 횟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편이 통사 항상 연습하던 띠철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 가공을 한 30도를 기준으로 연습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편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때 한 30도 정도 이렇게 전후되는 시편을 가공해가지고 가공이 되어 있는 시편을 연습해갖고 시험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존에 원래대로 시간 조절을 시험을 할 때는 헤비 배관 같은 걸 할 때는 개선 각도를 줄이는 것도 시간 조절하는 방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선 각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뭐 용접을 하게 되면 개선 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착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단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시간을 훨씬 더 빨리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통 RT에서는 첫 번째 얘기 드린 다섯 번에 용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테크닉적으로 뭐 이렇게 조절이 좀 가능하시고 용접의 기량이 좀 되시면 다섯 번에 용접하셔도 충분히 한 시간 안에 용접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네 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속도나 시간 효율 면에서 네 번 용접하는 부분이 유리하니까 네 번 용접 시에는 RT에 관련된 뭐 슬래그, 그 다음에 융합불량 LF 같은 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면서 좀 시험 준비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용접을 시간 조절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총 4번 용접하는 방법과 5번 용접하는 방법, 워낙 많은 분들이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정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좀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품질 검사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어차피 목적은 시험이라 하면 시험은 합격이니까 합격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맞는 일을 공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It was just